광고 촬영 때문이었는데요. 너위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미네들과 함께라서 기운이 불끈 솟았겠죠. 근데 김준영 씨는요, 두 분과 광고를 찍는 걸 보니 전 세계 나라를 구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미인들과 광고를 찍는다는 거는 지구를 구했죠. 이제 이런 미인들과 미녀들과 이제 광고를 찍는다. 사실 김준영 씨 요즘 광고 참 많이 찍으시잖아요. 패러디 광고 혹시 보셨어요, 두 분? 이거 엄청 웃었어요. 나 진지했어, 진짜. 메탈에게도 영원히 있다면, 바로 이 광고였습니다. 뚜껑에게도 영원히 있다면, 난 근데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그 모델분 또 다른 이 스텝까지도 다 여자 모델 이병헌 씨랑 저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 내가 이병헌보다 못한 게 뭔데? 아나운서인데 친구 될 것 같습니다. UFC 최고의 오카공거리였던 강예빈, 이수정 씨, 그들이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 몸매에 좀 자신이 있으세요? 없죠. 저는 만족 안 해요. 지금 이 몸매를 만족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난리 신경 많이 쓰죠. 솔직히 많이 쓰고 촬영 있고 거의 안 먹어요. 많이 붓는 체질이라서 우유 많이 먹고 자고. 저도 되게 많이 붓는 체질이라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뱃살이 그래서 잘 안 쪄요. 지금 자세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 또 방귀 뀐다. 아이고 하늘을 날고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솔비 씨입니다. 솔비예요. 하나의 목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솔비 씨, 용감한 도전에 나섰는데요. 무려 만티스 상공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긴장이 떨릴 것 같은데. 어휴, 이제 겁나 힘든데. 여성! 새파란 하늘에 몸을 맡긴 그녀. 파랑새가 된 듯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이죠. 와. 어떤 기분일까요? 술 분야의 아름다운 여정을 마친 소감. 술비 씨, 어떤가요? 어때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민망했네. 알겠습니다. SBS의 수목 드라마 '출근의 태양' 그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가요, 따라오지 말라고요. 로맨틱 코미디 호러라는 새로운 장르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출근의 태양' 주인공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진 씨 같은 경우는 작품 처음 같이 하는데 작품의 캐릭터처럼 정말 귀엽고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렇다면 우리 송지섭 씨는?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어요? 그래요?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기실까? 다리를 조금 올려 입었어요. 배바지 입으시는 거예요? 조금 올려 입었어요. 아, 그래요? 네. 까칠한 재벌남으로 나옵니다. 실제 성격도 비슷하신지? 아니, 전혀 안 비슷해요. 대화는 거의 없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소리 지르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아. 네,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웃긴가? 왜? 공윤 씨 뭐가 이렇게 웃기세요? 원래 평소 잘 웃어요. 원래 그래요? 아, 너무 왜요? 터졌다. 저는 아무도 안 웃는데 저 혼자 웃어요. 아, 그래요? 네. 섬뜩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너무 깜짝 놀라신 표정. 여기 지금 뭐 있는 거 아니지? 제 어깨 뭐 있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여름 안방을 맞아. 시원하게 만들 드라마. 달달하고 무섭고 시원하고 설레이는 죽은 후 태양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의 TV 연예였습니다. 자, 오늘은 수원 화성에서 지금 이봉주 선수와 홍은경 씨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모습이네요. 네, 오늘도 역시 여러 시민 여러분이 나와 계시고요. 네. 저희도 지난주에 처음으로 남해에 나가서 함께 뛰어봤잖아요. 네네. 네. 네. 아, 은경 씨 정말 잘 뛰더라고요. 지친 기색 없이. 이봉주 방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홍은경 씨가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함께 힘이 나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네. 엄청 힘이 내면서 뛰었죠. 예. 저희처럼 이렇게 평소에 뛰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네. 근육통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랬어요. 다음날. 예. 지난주에 예.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의 대가로 심한 예. 근육통에 또 시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럴 때는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뭐 네. 고기 종류라든지 두부를 네. 드시면 회복이 아주 빨라진다고 그래요? 하네요. 예. 네.
단백질 섭취도 좋지만요, 이 네.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네. 근육통이 싹 풀린다고 하더라고요.